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24년도 갑진년에는 오행상 화가, 사주 원국에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 갑진년에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500여 개 영상을 올린 가운데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그러냐?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내년이 자기가 화가 많이 있다면서 내년이 정말 풀리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이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강의한 걸좀 참고해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년에 갑진년에 오행상 화기가 있는 사람이 좋은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갑진년에 내년 갑진년에 화기가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일간이 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했겠습니다. 병화나 저화를 갖고 있는 사람, 일간에서 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 자, 분명히 화죠. 직접 당사자가 화를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이야기했고, 그렇지 않고 일간은 화가 아니고 타주에 화가 있는 경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일간은 아닙니다. 일간은 예를 들면 그냥 임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화기가 정미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병호 이렇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간을 제외한 일간을 제외한 사주 원국에 화기가 좀 어느 정도 많이 구성되어 있는 사람. 많이 구성되어 있고 좀 힘이 있어야죠. 왜 좋은가? 왜 좋은가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좀 의심스러워서 저에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간 병화는 자신입니다. 자신. 자신은 화기를 갖고 있어요. 병화는 얘는 키우려고 한다 이거죠. 햇빛을 통해서 오행상 목을 키우려고 해요. 키운다. 얘는 정화는 오행상 목을 태워야 돼요. 태워서 뭔가 태워가지고 목적을 이루어야 이게 좋은 결과를 얻고 병화는 얘를 키워서 열매를 맺게 했을 때 좋은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간목을 보자, 천간의 간목을 보자. 얘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밑에 뿌리를 진을 보니까 습하다 이 말이에요. 습한 상태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러니까 이 간목 자체는 이미 진에 습한 상태에서 뿌리를 내렸는데, 얘가 원하는 것은 이 아래를 보니까 지장간을 볼게 을계무 여기에 뿌리를 잘 두고 수분 공급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수분 공급을 받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목에게 필요한 햇빛 평화 태양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정화도 어느 시기에 필요하냐 사주 원국에서 정화가 사주 원국에서 잘 구성이 돼서 갑목이 들어왔을 때 얘를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면은 굉장히 이 갑진년이 좋다 이렇게 보겠죠. 어떤 결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일간 병화나 정화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뭘 이야기하냐면 인성이죠. 인성. 인성이면 문서 이걸 얘기해요. 문서. 승진.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승진. 합격. 귀인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창업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창업. 병화. 저화에게 있어서 인성이 들어오는데, 내 인성이 들어오는데, 얘가 들어오는데, 이런 걸 갖고 들어오는데, 과연
병화청화가 얘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얘가 휙 지나가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와라 해서 얘를 취하냐, 이 취하는 것은 어떤 때 취하냐면 사주가 신강할 때 취한다 그랬어요. 신강할 때 사주에서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강렬하게 이런 경우는 이 갑목을 비춰가지고 열매,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반드시 가을에 결실을 맺게 해줘요, 이때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은 내년 가을에 좋은 결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갑진년 아주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성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하겠죠. 내년 가을에 승진이 있을까요? 하면 이런 경우라면 오케이 하겠죠. 오케이. 우리가 지금 학생인데 내년에 이때 시험, 공무원 시험을 합격할까요? 오케이 하겠죠. 내년 하반기에. 귀인이 들어옵니까?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창업을 괜찮다 해봐라 하겠죠. 이 시기에는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신약한 경우에는 병화가 힘이 없잖아요. 한겨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겨울. 자, 임자월. 병신 이렇게 했을 때는 태양이 힘이 아주 없잖아요. 자월 한겨울에 병신 일주다면은 태양이 힘이 없으면 뭐냐, 얘가 들어와도 그림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들어왔지만 한겨울에 병화가 얘를 확 허벌나게 비춰줬어요. 와라 비춰줬는데 얘도 스팟 얘가 딱 들어온 것 동시에 전반적으로 냉해지니까 죽으라고 병화가 비춰주지만 얘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이걸 뭐냐, 헛고생. 통변할 때는 수고와 노력을 직살나게 했지만 결실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죠. 노력 수고 대비해서 결실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 병화가 갑목을 열심히 비춰줬는데 여기서 열매를 떼야 돼. 나주배가 있다. 나주배 햇빛이 쫙 비춰줘서 일조량이 돼서 단맛을 내야 하는데 햇빛량이 작으면 배는 이렇게 대가리 크게 크는데 풍선만 더 큰 배인데 맛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맛탱아리가 없죠. 그러면 상품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열심히 키웠지만은 상품 값어치가 없다. 열심히 비춰졌지만은 상품 값어치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런 경우는 와 노력하는 너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 겨우 이렇게 됐다면은 이렇게 되면 강렬한 태양이죠. 이럴 때 이 값진 두른 것을 얘들을 엄청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줘.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와라. 내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왜? 짱짱하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약간 습한 기운의 상태.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병화 뭔가를 키우고자 하는데 얼마나 얘는 조금만 태양 주면 쑥쑥쑥 자란다는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줘. 정화도. 정화도 만약에 정이 이렇게 있다 해놓을 때 정화 이렇게 화기가 많아요. 이렇게 화기가 마르면 얘가 습해. 습한 상태도 열심히 이렇게 그냥 얘를 내면 오히려 습한 것도 불이 워낙 세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큰 불에는 생가지를 집어넣어도 그냥 탑니다. 불량이 워낙 세니까. 그때 잘 타요. 이 정도의 얘를 오면 얘를 오히려 예를 들면 뽀송뽀송하게 말려서 키웁니다. 사가 들어와서 얘를 탁 이렇게 비춰가지고 빨리 결실을 맺게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력으로 5월달, 뱀달, 그 다음에 양력 9월달, 10월달, 11월달 다 좋은 결실을 맺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갑진년에 일간에서 화를 갖고 있는 사람, 사주가 좀 강하다면 아 괜찮다 이걸 해줘.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원국 전체를 놓고 대원을 놓고 봐야 더 정확하지만 그런 경우는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도 일간이 일단 신강한 상태에서는 얘가 들어오면 값진 습한 것이 돌아도 얘를 결국 열매를 맺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가 비춰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얻어낸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나 사주에서 일간이 아니고 타주에 화기가 많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아니고, 난 당사자는 아니고, 이런 경우는 어떻냐? 제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열심히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얘를, 주변이 얘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지, 얘를 비춰서라도 얘를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년에는 이런 경우는 주변을 잘 활용하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만약에 이게 회사 오너다, 사장이다 그럴 때는 직접 나서지 말고 주변 참모를 내년은 1년은 활용해봐라 이렇게 이야기죠. 참모들의 말을 경청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내 자동차인데, 내 집인데도 내가 내 집 자동차 키를 잃었으면 내가 직접 문 열어요. 그럴 땐 전화해주면 한 와서 해주면 그 사람 기숙자 들어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자동차 키도 열어주고. 내 건데도 내가 문 열어야 돼. 남이 내 것을 열어준다. 이런 경우가 바로 대타, 대타를 쓰는 거예요. 문동경기에서만 대타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죠. 이럴 때는 대타. 이때는 직접 내가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사주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있으면서 대원에서 다시 축을 하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얘가 축을 하거나 이랬을 때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을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찾아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일간에서 내년 일간은 근본적으로 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갑진년을 좋아한다. 와라.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도 저는 질문이 딱 들어줘. 고객들이 종전에 질문했습니다. 창업해도 좋습니까? 오케이. 창업해도 문서 좋습니다. 내가 문서 잡아도 좋습니까? 오케이. 하는 것이요. 승진 좋다. 그러면 어느 시기냐 딱딱딱딱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인가까지 정확히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했지만 오히려 약할 때는 병자월에, 예를 들면 임자월에 이게 병, 이게 힘이 약할 때는 그때는 반대다. 이걸 왜 반대입니까? 잘못 잡아요. 얘가 헛것이 보여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인성이 든가 와 문서다 해서 잡죠. 창업을 합니다. 헛것 보입니다. 그래놓고 창업해놓고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폐업으로 이거나 실패로 연결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10간 중에서 제가 병화, 정화, 그 다음에 이 부분 타주에서 이게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은 주변을 활용하라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진년은 병화와 정화에게 근본적으로 좋다 이걸 이야기죠. 특히 병화는 통변할 때 얘를 비춰서 키우려고 한다 이 말. 키운다는 것은 바로 뭐냐, 창업을 이야기겠죠. 키운다는 건 창업이고, 똑같은 창업을 해도 얘는 직접 자기가 독창적인 걸, 빵집을 해도 아니면 내가 뭔가 내 스스로 빵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도 여기는 뭐냐, 있는 기본에 있는 걸 보고 취하기 때문에 체인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인점. 체인점을 손을 대겠지. 질문을 많이, 여러분들 많이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왜 좋냐, 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갑진년이, 갑진년은 빛만 주면은 태양 주변 쫙쫙 자를 것이고, 이 정화 화기가 많이 있으면 얘를 들어와서 얘가 태워가지고 얘를 뗄감으로 쓴다 이 말. 뗄감 벽값 인화를 시키기 때문에 얘가 예를 들면은 뗄감용으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속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 저는 병화, 정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